고생하셨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, 당신의 아들 딸들이 출산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많이 수고하시구려.
얘기하더라고요. 왜냐? 여장사니까. 이? 그래서 이 노래 딱 맞는 노래 하나 올려드릴게요. 이? 정장의 사파슬
나가봐요. 박수 난 거 보니까 어느 집이든 간에 근심 걱정이 없다면은 다 거짓말이네. 왜냐하면은 있는 집은 요거 지켜야 되니까. 아들이 한 대여섯 명 되니까, 아니 큰아들 주자니 그렇고 작은아들 주자니 그렇고 요즘은 그래도 괜찮네. 법이 딱 정해줘 가지고 다 흔히 그냥 알아서 이렇게 딱 주게 그런 만들어서 괜찮았는데, 옛날에는 장손이 다 그냥 갖고 가고 그려서 맞아요 안 맞아요 장녀가 다 갖고 가. 근데 요즘 그렇게 따는 막 쌈도 일어나고 막 그려. 맞아요 안 맞아요? 그죠? 그래서 항상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뭐 살면은 한 몇 년 사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. 그래서 이제 그지 다리고 이제 조금 더 숨을 고른 다음에 하고, 어머니도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서 제 건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욕을 한번 해야던 요것이 안 따라오네. 이것이 지랄하고요. 어머, 어머. 왜냐면 안 따라오네. 어디서 팔려갈까봐 키우던 그 애완견도 눈치가 빨라요. 어디 다른 집으로 입양 되려면 벌써 뒤로 꽁무니 막 빼. 어머, 얘도 빼는 거 보니까 입양 누가 보내려는가 막 보내지 마쇼. 예.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니 뭐니 해도 요걸로 스트레스를 싹 한번 풀어드리는 것도 집안에 있는 냉매기를 다 물리치고 요것인 분들 가정에 행복하고 지금 하는 그 사업들이 다들 잘 돼가지고 8899233이라고 팔팔하게 99세까지 건강하시다가 한 이틀만 어떻게 조금 불편하다가 여행 가시라고 내가 이게 요거 한번 해드리려니까 요거 할 때는 진짜요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그래야 되네. 예, 뭔 얘기인지 알았죠? 요거 미국에서 제가 뵀는데, 예, 한번 기도 한번 넣어주려면 이 진짜 그냥 끝내주게 한번 해볼란께 박수 한번 쳐주보시오. 박수! 근데 박수 소리가 적으니까 음악이 안 나가. 이걸 팝송으로 올려드릴게요. 그걸 얘기를 안 해서 음악을 안 올려주는 거요. 예. 그쪽에 누나는 왜 박수 안 치고 그래요? 다른 사람 다 치고 그런데 운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사시는 거 아니에요. 근심 걱정이 없어야만이 스트레스가 안 쌓여야만 더 오래 사는 거요. 건강하게. 그래서 전국적으로 박수!
잘못했는 게 병이 잘못했는 게 병이 괜히가 있네. 다른 데 가면은 뭐냐면 박수도 한번 쳐줬더만 에이 내가 잘못했다. 아유 회장님 뭐 이런 걸 안 줘도 되는데요. 상관마마 성원이 상관마마 성원이 만극합니다. 아이 안 줘도 되는데. 아니 근데 요쪽은 주는데 요쪽은 줄 사람 없쇼.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주고 사람 차별하네 오늘따라. 혼란 벗고야 쓰겄다. 어서도 되겠죠? 이제 사실 요러면은 박수도 치고 그러면 박수도 안 치지. 오늘은 안 쳐도 돼. 예? 그러면은 여행을 한번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하고 이제 여행 가고 그짓거리 한번 하랍니다. 한해 가는 게 무섭지만은 여기 오신 우리 인물님들은 더 이상 늦지 마시고 건강하라고 이 노래 불러드립니다.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같습니다. 항상 대박 들려주세요.
않고 사랑만 지나간 마음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는 오늘을 위하여 추억받고 나 여기 왔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마음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든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 지금부터야 뭐냐면은 약속대로 원맨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거짓인가 거짓하린다 한번 올려드리는데 잘했죠? 잘했으면 박수 한 번만 쳐주시오 차려 경례 장부 전에 난 3년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뭐냐면은 그 서울시장님이 성남시장님이 자리는 이렇게 줬시오 줬는데 여기 다 뭐냐면은 꽁꽃이 아니라 다 임대를 내고 그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어르신네들 건강에 대해서 그 건강식을 하나 내가 드리려고 그래. 왜냐하면은 잔치집에 오셨는데 그냥 가기가 뭐 섭섭하잖아요 그죠? 그래서 이게 하나 드릴게요.